안녕하세요. 프로슈머 동웅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화제의 영상 밀가루 이제 세안 방법 그 인기가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밀가루 세안 방법 말고 다른 이제 버짐이 이제 얼굴에 피잖아요. 그 버짐을 이제 조금 개선하는 방법을 텔레비에서 보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꿀팁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물로만 닦아요. 물로만 닦는데 어떻게 닦냐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로만 닦는데 이거 1번 분이 이제 텔레비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보고 배운 거예요. 이제 물로만 닦는 거는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텔레비에서 그거랑.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세히, 뭐, 대충 설명은 귀찮으니까. 이제 진짜 효과가 있었으니까, 밀가루 세안 방법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름기 제거하는 거,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제 대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뭘부터 할지 좀 애매한데, 기름기가 너무 많았을 때는 이제, 바디 샤워로 이제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물로만 닦아주세요. 물로만 닦으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화장 안 하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닦을 때, 물로만 닦고, 얼굴에 있는 기름을 최대한 사용하는 거예요. 건선인 분더 좋겠죠? 어떻게 하냐면, 물로 닦을 때, 따뜻한 물로 닦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절대 닦으시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닦으세요. 미지근한 물로 닦고, 얼굴을, 이게 얼굴이라고 치면,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닦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닦는데 이렇게 닦지 마시고 물을 얼굴 이렇게 닦지 말고 그 1번 분이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가 가르쳐 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닦아 얼굴을 아침에 세수하는 거를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물을 축여서 이렇게 찍어요. 그냥. 이렇게 찍고, 여기에 만약에 더러운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 이게 과연 세수가 될까 하는데 진짜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서 버짐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걸 모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그래요. 이렇게 닦으면, 한 일주일에는 못 참겠어요. 지저분해서 못 참겠는데, 일주일 넘어가면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 1번 방송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이거 너무 뜨겁다. 미지근한 물로. 그래서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 방송 보시면 진짜인 거 아실 거예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추천했으니까 진짜 믿을만 하죠? 이렇게 닦아. 너무 더러운 게 묻었으면, 바디 샤워로 이제 물빈으로 닦아야겠지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더러울 때마다 닦아주시고, 인중 있잖아요. 여기 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 부분만. 거기 방송에 나와요. 코 부분만. 그 눈하고 코 부분만 손으로 이렇게 닦아줘요. 그러니까 비비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게안 비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최대한 얼굴에 있는 기름을 사용해서 해주는 거죠. 기름기 너무 많으신 분은 안 되겠지만, 보통 기름기 건선이신 분들은, 그쵸? 버짐이 많이 핀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이것만 해서 효과가 없어. 두 번째 방법, 뭘까요? 햇볕을 봐. 적외선 램프라고 있어요. 적외선 램프도 있고, 그냥 햇볕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햇볕을 보면, 피부에 이제, 잡티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잡티가 웬만하면 안 생겨요. 비타민C 같은 거잘 드셔야죠, 당연히. 잘 드셔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 고등어 같은 거잘 드시고요. 근데,
햇빛을 본다고 해서 주근깨 생기지 않아, 금방. 그 사춘기는 생길 수 있어. 근데 성인은 웬만하면 안 생겨요. 그 텔레비에서 방송하는 거는 백인 위주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황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이제 햇빛을, 일광욕을 하루에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 나라는 이제 햇빛이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 나라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세요. 이제 여름에는 힘들겠죠?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는 3시부터 5시까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이나 봄에는 한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해서, 일광욕을 해서 얼굴에, 햇빛이 이제 잘 이제 스며들게. 그쵸?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잡티도 많이 없어지고, 반대로 얘기하죠, 제가. 그 적외선 같은 게그 피부에 노화를 빨리 촉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비타민 D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태우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건강에 좋아요. 피부과 의사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결핍이 걸려서 피부가 더안 좋아져요. 막 버짐이 생기고. 뭐 버짐이 없으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버짐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 비타민 D, 이제 수용성 비타민 D, 비타민 C가 있어요. 아, D3죠. 그걸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누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 방송 그대로 했어요, 저는. 진짜 효과 있는데, 만약에, 물로만 할 경우에는, 바디 샤워를 할 경우에, 바디 샤워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지금 바디 샤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로 해서 이렇게 거품을 내요. 거품이 잘안 나는 바디 샤워인데 거품을 내면 바디 샤워를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지금 거품이 약간 올라와 있죠?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 비비지 마. 왜 비비지 마냐면 그 1번 분은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무리 좋은 비누도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만들었어도 화학 성분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각질에다 비비면 각질 안에 있는 틈 사이에 있잖아요. 피부 조직이 그 뭐지? 긁어내리는 거니까 화학 성분으로 알러지가 일어나요. 그쵸? 그러니까 찍어. 그 1번 분은 그걸 설명 안 해주는데 찍어서 닦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거 의사가 추천하는 거야, 진짜로.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이렇게 문대지 말래, 의사가. 의사가 그랬어요. 믿으셔도 돼요. 이거 찍어,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찍어도 닦아져요. 물론 이제 더럽게, 뭐 이렇게, 매연 같은 거 묻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보통 집에서는 매연이 안 묻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닦으셔도 닦아져요. 근데 과도하게 이거를 빡빡빡 닦으니까 뭐지? 환경 호르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샤워나 뭐 비누나 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으니까 화학 성분이 도포되는 거예요. 피부 안까지 스며들어서 더 악화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전 시간에 꿀로 얼굴을 바르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의사가 추천하는 거예요. 꿀 같은 거는 옛날부터 이제 피부 관련해서 많이 썼던 거거든요. 뭐 소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변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는 너무 강해서 안 좋고요. 절대 쓰지 마시고 피부에 좋다는 의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피부과 당기시면서 햇빛 잘 쐬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이 가장 중요하고 햇빛을 보면 피부가 기름기가 생기고 좋아져요. 살균도 되고 그 최근에 살균 그 장치가 있는데 그뭐 플라즈마를 이렇게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 굉장히 비싸요. 30만 원이야.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쵸? 햇빛을 봐. 1시간, 2시간 정도. 좀돈 되시는 분은 플라즈마 기계를 사세요. 30만 원, 40만 원 해요. 그러니까 그 기계 사도 되고 이제 햇빛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너무 기계를 의존하면 안 좋지. 그쵸?
그러니까 햇빛을 보고 닦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마치 이렇게 보습해 두듯이 이렇게. 그 대신 비누가 완전 닦아질 정도로 해야죠. 막몇개 미끈미끈한데 막그 저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름기가 닦이면 안 돼. 기름기가 있어야 돼, 얼굴에. 막 기름기를 닦아내려고 막 하시면 이제 피부가 망가져요. 왜냐면 피부가 약하거든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 얼굴 피부 중에 얼굴의 피부가 가장 강하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다 바뀌어요. 의사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피부 얼굴 피부 버짐 폈을 때 이제 얼굴 관리하는 방법하고 세수하는 방법을 이제 올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올렸었는데 이제 하이팁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알았던 거죠. 아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았었는데 까먹고 막 그러죠. 저도 역시. 그래서 꿀 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다? 물로만 씻는다. 두 번째, 물로 씻을 때 이렇게 터치해서 닦아준다. 그 방송 링크 있으니까 유튜브 상세 보기 항상 보시면 거기 링크 있는 경우가 있을 건제 방송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1번 분이 하시는 전문가, 50대인데 30대 피부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잘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닦아야 된다. 그쵸? 그렇게. 그분은 이제 닦는 걸 이제 저걸로 하는데, 물로만 닦는 게 가장 좋네요. 진짜로. 그리고 꿀 사용하고, 그쵸? 그다음에 햇빛을 많이 보고. 뭐 반복한다고 어떤 분은 막 뭐라고 하시는데, 반복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그게 중요했다. 이거죠? 아무튼 별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 계속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을 한 20번 한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별 내용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시모 동호였습니다.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요. 물기를 닦을 때도 물기를 닦을 때도 찍어서 닦으세요. 깜빡했네. 닦을 때도 이렇게 찍어서 닦으세요. 이렇게 문대지 말고. 저도 그래요. 목욕할 때도 그러고 항상 이렇게 문대.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몰랐어요. 항상 이렇게 찍어서 닦으세요. 얼굴을.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얼굴하고 거시기,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거시기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중요한 삼각형. 저희가 이제 소중한 부분, 그 부분도 이렇게, 그거 하세요. 거시기는 사투리죠.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끝.